장혜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가진 남자 이 프로님. 저요? 네. 지성과 외모와 꿀 성대까지 너무 부럽습니다. 바꿀까요 우리? 고장 몇 년 때문에 좀 고민되네요 이게. 저랑 바꾸면 예를 들면 뭐 저랑 장혜성 선임 매니저님이랑 예를 들면 인생을 바꾸면. 네. 아주 바꾼다고 하지 맙시다. 좀 너무 서로 슬프니까. 네. 한 10년만 바꾼다고 하면 네. 뭐가 제일 걱정스럽습니까? 이 프로로서 10년을 살아간다고 하면 아, 이 프로로서 10년이요? 글쎄요. 걱정이 집에 있는 PC에 하드는 내가 안 볼게요. 저의 걱정거리. 인생을 바꾸면 뭐 아니면 뭐 저 제가 되면 갑자기 떠오른 궁금함이었어요. 인생이 네. 서로 바꾸면 네.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으로 살아 그러면 나의 뭐가 제일 안타까울까?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랑 바꾸라고 하면 네네. 저는 그분의 나이가 제일 마음에 걸려요. 그렇죠. 저러다가 2년밖에 못 살면 나는 내 거 바꿨는데 뭐 네. 그런 거? 네. 아니면 뭐 특별히 뭐 시골 삶이 너무 적막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 저는 뭐가 걱정일 것 같습니까? 제가 이 프로님으로 네. 들어가면요. 네. 네. 재밌는 질문이다. 뭐가 생각했어도. 이것도 약간 적당히 유명해야 좋은데 너무 유명하면 또 삶이 불편한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사실 유튜브 방송 하기 전에는 네.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목소리만 라디오 방송 오래 했지만 네. 뭐 목소리만 아니까 네. 가끔 택시 타면 택시 기사님이 어디 갑시다 어디 좀 가주세요 그럼 어디서 들었는데 뭐 이러다가 이제 한 네. 번씩 물어보는 경우는 가끔 1년에 한두 번 네. 그걸로 끝. 신과 함께 하고 난 다음에는 네. 이제 여의도에서도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도 네. 알아보시는 분 간혹 있고요. 그럼요. 그 알아보시는 분이 간혹 있다는 건 꽤 네. 수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도 그렇죠. 아는 척 안 하는 제 2%다 하고 네. 이제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나 뭐 그런 생각 하면 이제 그런데 저는 그냥 뭐 그렇죠.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죠. 예. 염블리나 그냥, 이런 분들 그냥 저는 아직 그냥 살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불편하지는 않아요. 요즘 그 많은 분들이 매너가 있으셔서 네. 아, 제 아는 척하면 불편하겠구나 하는 시츄에이션에서는 또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장희성 선임 매니저로 살면 뭐가 불편한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상해가 많이 올랐네요. 일단 우리 시장 포함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아니, 오늘보다 더 좋으면 좋죠. 근데 많이 이제 올랐죠? 예. 중국이 뭐 어제도 좀 말씀드렸고 지난주부터 조금 돌리는 것 같다 뭐 느낌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랐어요. 이게 상해랑 심천의 지수들은 다 2% 넘게 올랐고요. 네. 상해 종합을 뭐 지수를 보시니까 2.4% 올라서 3,581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3,600이면은 높은 뭐 3,700이면 3,700 넘어가면 이제 올해 고점 넘기는 건데 뭐 항생도 1.75% 올랐고 항생테크도 1.62% 올랐으니 골고루 좋았어요. 특히 이제 보면 이제 원자재가 조금 안정돼 가면서 오늘 위안화 강세가 또 있었어요. 그 고시환율은 이게 보면 6.4283이었는데 이 고시환율이 있고 또 여계환율이 있거든요. 홍콩에서 예. 거래되는 여계환율 같은 경우는 6.4가 깨졌어요. 예. 6.39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6.4 물론 이제 고시환율이 6.4를 깰지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봐야 되는데 깨게 되면 18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게 그 이제 미중 무역전 분쟁이 벌어지기 전에 그 좋았던 시절에 위안화 강세가 나오는 거라서 위안화 강세가 꽤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제가 항상 이게 강세장으로 좀 돌리려면 거래 대금 1조 위안 말씀을 드렸었는데 1조 위안 오늘 넘었어요. 이게 1조 한 63억 위안 간신히 넘긴 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올해 2월 24일 이후 처음이에요. 2월까지는 주가가 좋았으니까.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217억 위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작년까지 찾아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고 오늘 하루 외국인이 중국 시장에서 산 게 예, 217억 위안이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이 산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제가 작년까지는 쭉 한번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를 봐도요. 보통 100억 위안 넘기기도 힘들어요. 올해 수치를 보니까 예. 1월 8일에 206억 위안 산 게 하루 빼고는 100억 위안 이상도 없었어요. 100억 위안 이상이면 많다고 하는데 이게 217억 위안이 나왔으니까 외국인 꽤 많이 또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맞물린 거죠. 그동안 시클리컬 강세의 성장주를 눌렀던 원자재가 안정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거에다가 위안화 강세 그리고 외국인들이 세게 들어오니
그리고 그동안 기간 조정도 충분히 거쳤단 말이에요. 상해종합지수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예. 훅 떨어진 거에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기간 조정을 잘 거친 상황에서 삐죽 올라오는 상당히 이쁜 모습이에요. 물론 저도 이렇게 차트를 막 많이 보고 이러진 않는데 예.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조금 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됨직한 그런 오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중국은 이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시장은 보통 이제 기술주가 죽기 시작하고 네. 시클리컬 종목들이 살아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네. 인플레가 살아나고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회복될 거다 이제 네. 그런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보면 성장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데 네. 세상으로 보면 이제 세상 좋아지고 물가도 오르고 이제 잘 돌아갈 거라는 뜻이니까 네네. 그런 분위기였다가 다시 바뀐다는 건 이거 네. 뭡니까? 다시 그럼 코로나 재발? 재발까지는 아니고 이게 일단 인플레 우려가 앞서간 거. 그러니까 오늘 그 저녁 퇴근길이 또 예. 너무나 좋은 방송 있었잖아요.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저도 얘기했던 그 공급이 빨리 못 따라가는 거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왔는데 수요는 지속될 수 없고 보복적 수요는 근데 공급은 결국 정상화 될 텐데 네. 그거에 괴리해서 일단 원자재를 일단 빨리 막 사들이는 일단 쟁여놔야 되는 그런 예, 예. 상황에서 원자재가 올랐던 거에다가 이 금융이 붙어버리니까 이런 장에서는 당연히 투기 세력이 붙어버리는 게 네. 중국이건 뭐 미국이건 우리건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도했던 부분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엄청난 고성장, 엄청난 과열로 가는 거는 조금 퀘스천 마크인데 그런 모습이 살짝 보였던 게 네. 아니면 적당한 성장에 적당한 물가 상승이면 또 성장주가 좋은 분위기니 그런 것들이 일단 뭐 글로벌하게 다 비슷한 흐름이죠. 중국에서도 약간 또 그런 게 나타나면서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좀 오늘 특징적인 게 금융이랑 백주 바이주 쪽이었는데 금융 쪽 얘기를 좀 드리면요. 당사 이제 현지 뉴스를 이제 김병규 위원이 좀 정리를 해준 건데 상하이에서요 글로벌 자산관리센터 건설에 대한 가속화 의견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상하이가 글로벌 이제 아시아의 자산관리 허브를 상하이에 만들겠다. 이제 뭐 기관 투자뿐만 아니라 예. 그 뭐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의 부호들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많이 거래를 하죠. 예. 보면 그 싱가포르에 한번 PP 센터를 견학 간 적이 있는데 그 고객분들은 뭐 대만에도 있고 뭐 이런 부호들이 예, 예, 이렇게 예.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국내외 초대형 자산관리 기관 10개 이상 포함해서 한 100개 이상의 자산관리 기관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뭐 ETF 리츠 펀드 오브 펀드 등 뭐 다양한 상품 그리고 사모펀드 활성화 시킨다 하고 예. 또 외국 합작 투자 설립을 하고 뭐 금융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뭐 녹색 채권 발행 그리고 ESG 투자 이런 것들 좀 돕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 증권주가 좋죠. 그러니까 이제 중신 건투증권이라고 이제 시가총액으로는 한 두 번째로 클 텐데 이게 상한가를 갖고 금융 상품 도매 시장 만들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자산 관리 센터니까 아시아의 부호들이 그 믿고 돈 맡길 수 있는 그런 금융회사 그런 소품들. 예. 근데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 거는 그냥 사무실만 이쁘게 만들어서 그런 인재들이 모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어야죠. 왜 싱가포르로 가며 왜 홍콩으로 가는지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약간 퀘스천 마크긴 한데 어쨌든 그걸 한다고 하니 예. 그래서 뭐 중신증권도 거의 4% 가까이 오르고 금융주들이 오늘 좀 힘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그러게요. 부유층들이 좋아하는 상황하고 중국하고는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죠. 언제 어느 날 뭐 조용히 사라질지 모르는. 일단 뭐 중국의 부호들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네. 뭐 개조화도 다 들여다 볼 텐데. 뭐.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그렇군요. 우리도 어떤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우리요? 네. 서울이 어때서요? 그죠? 뭐 이렇게 좀 안 어울리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이요. 기본적으로 쉽지 않죠. 병원만 가도 영어 잘 안 통하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외국인 전용 병원 만든다고 하면 뭐 특혜라고 그러죠. 네. 그게 다 그거야 뭐 사소한 것들인데 네. 환이 막 심하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원화로 바꿔서 투자했을 텐데 네. 네, 그런 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세상을 모르는 거니까요. 네. 예. 그리고 오늘 그 가장 대표적인 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백주 예. 귀주모태주가 오늘 거의 6% 가까이 올랐고요. 오량액도 6% 가까이 노주노교는 한 7% 정도 올랐는데 좀 이게 우리가 들어서는 좀 의아한 그런 뉴스인데
이게 귀주 모태주니까 이제 구이저우성이죠. 귀주성에 네. 런하이시라는 곳에 귀주 모태주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런하이시라는 곳에서 5개년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뭐 모든 뭐 지역에서도 14차 5개년 계획 발표를 같이 하는 건데 네. 우리 시의 최대 기업인 귀주 모태주가 매출액이 2천억 위안을 돌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러면서 주가가 오르는데 물론 이게 국유기업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이게 뭐 예, 사기업 놓고 이렇게 시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를 좀 웃길 수 있지만 국유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2020년 기준으로 거의 한 천억 위안? 980억 위안 매출이니까 네. 5년 동안 두 배로 늘린다는 건데 복리기 때문에 연간 15%씩 성장하면 두 배예요 성장 안 하고 가격만 올려도 되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나 Q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이 귀주모태주는 지금도 10%대 초반의 성장을 매년 하고 있고 과거에는 15% 그전에 20% 성장을 했던 기업이니 지금 한 10% 11% 정도로 떨어진 걸 15%만 올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귀주모태주가 당분간 가격 인상을 안 한다고 일단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후발주자들은 그런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후발주자들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어서 기대를 하는 뭐 현재에서는 그런 것도 기대를 하는 분위기고 일단은 Q를 또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또 이게 그 국유기업이니까 무슨 뭐 토지 그런 이용료 뭐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신규 주조장을 뭐 조기 완공하는데 총력 지원을 하겠다. Q를 늘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의 얘기가 좀 같이 나오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그 뭐 파우또안이라고 해서 잘 가다가 또 제일 먼저 두드려 맞았던 대표적인 업종인데 오늘 삐죽 솟았어요. 예. 조정 받고 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정말 이쪽으로 완벽하게 돌아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분위기는 좀 예, 나오고 있고 이게 또 우리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 분위기다. 이 정도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장도 괜찮죠? 분위기. 어제 나스닥 1.41% 올랐잖아요. 근데 네. 오늘도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0.53% 오르고 있고요. S&P 500도 0.33%, 다우존스도 0.24% 오르고 있어서 좋아요. 오늘 비슷한 분위기는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르는 걸로 봐서 여기도 그렇죠. 어제도 마감 증시를 보면 나스닥이 더 제일 많이 올랐고 약간 예. 그런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요. 보면 일단 채권 10년물 채권 금리가 또 1.6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또 이란 핵 협상 관련해서 유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번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 것 같아요. 예. 내일 장 끝나고니까 우리로 치면 목요일 날 주무시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요거 관련된 체크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요거 저희 담당한 당사 유영호 의원한테 요거 조금 물어본 거고 내일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다른 주제가 다른 거라고 해서 요건 제가 또 좀 얻어왔습니다. 네. 그 일단은 데이터 센터향 가이던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야말로 데이터 센터향 매출 증가 폭과 주가가 상당히 네. 일치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게임 관련된 RTX GPU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성장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센터에 뭐가 들어가요?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죠. GPU 데이터 센터는 서버 있죠. 네, 서버에 CPU, GPU 그다음에 DRAM 그다음에 들어가요? 예, 그다음에 그 저장 장치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서버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학습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거에 그 알파고 이후로 GPU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돼버렸기 때문에 연산을 처리하는데 그래서 GPU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이던스 왜냐하면 1분기보다도 2분기 가이던스가 더 중요해요. 1분기 실적보다 지금 보면 메모리 업체들도 향후 전망에서 엇갈리는 게 송명석 위원님 나오면서도 말씀해 주신 게 보면 데이터 센터는 좋은데 메모리도 보면 모바일이나 PC를 좀 걱정하는 거잖아요. 많이 팔렸으니까. 그렇다 보면 데이터 센터는 좋아? 그러면은 이거에 굉장히 연동되는 엔비디아는 좋을 수 있는데 가이던스. 지금부터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이걸 좀 보실 필요 있고 예. 그 이게 게임하라고 만들어 놓은 RTX 시리즈 GPU가 그 가상자산 채굴에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특히 이더리움 채굴에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예. 이게 판매 비중이 높으면 약간 주가에는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가상자산 열풍이 훅 꺼지고 나서 이게 대규모 그냥 중고거래로 나와버려서 신제품이 안 팔리는 그 발목을 잡아버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RTX 3060 시리즈는 그런 채굴 기능을 막은 뒤 출시를 하는 뭐 이런 게 이제
부랴부랴 시작이 됐는데 그보다 상위 버전은 아직 그런 게 없고 이거 막은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이쪽에 팔려 있는지 왜냐면 그게 다시 부메랑이 될 수 있어서 실제로 저희 유영호 의원이 당근마켓에 알람을 그 RTX로 좀 걸어놨는데 요새 띵동띵동 자꾸 울린대 이렇게 보고 싶어서 얼마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당근마켓에 예. 이게 벌써 왜냐면 최근에 좀 빠졌잖아요 메모리 빠져서 그거 RTX 3060 GPU로 돌려도 전기로도 안 나와서 파는 거예요? 아니면 빠져서 손실 때문에 이거라도 메꿔서 뭐 각자 사정은 다 있겠지만 사정? 예. 어쨌든 그 수요는 줄어드는 거니까 그게 지금 당근마켓에 벌써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상자산 채굴용 판매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 또 하나는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걱정하는 건데 이제 공급 부족 이슈예요 이것도 가이던스에 녹아 있을 텐데 일단은 데이터 센터 양은 TSMC에서 만들고요 RTX 시리즈 게임에 들어가는 거는 삼성전자가 만들어요. 예. 근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그 RTX 시리즈 못 구해서 난리였잖아요. 최근에 보면 약간 수율 문제가 있었어요. 많이 해결됐다고는 하나 수율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못 만들어주는 걱정 하나. 거기에다가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용 기판이 FCBGA라고 해서 막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부족하대요. 패키지용 기판이? 예, 기판이 부족한데 이게 FCBGA라고 하는데 요거를 만드는 업체들이 뭐 일본의 이비덴, 신코전기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기 그리고 최근에 대덕전자가 이거를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예. 또 하나 큰 업체가 대만의 유니마이크로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작년 10월과 올 2월에 불이 나가지고 생산 지연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상화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해진 거죠. 그런데 뭐 일본 업체들은 증설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인텔이 네. 삼성전기에 얼마 전 뉴스일 거예요. 선투자를 제안을 했어요. 이 FCBGA 칩에 대해서. 선투자 제안이라 함은 내가 돈을 미리 줄 테니 증설해서 만든 거 나다오 이런 계약을 하자는 건데 삼성전기는 일단은 뭐 거절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정도로 부족하다. 돈을 먼저 줘서 내 돈으로 증설해서 만들어내라 이 정도로. 이게 부족하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니 네. 요 이슈에 대한 가이던스도 좀 봐야 되겠다. 이 정도가 지금 세 가지. 엔비디아 그러네. 실적에서 물론 어떤지. 예. 실적 잘 나올 거고 가이던스도 잘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이제 한 $20 정도만 오르면은 한 $24 정도만 오르면은 사상 최고치 돌파인데요. 네. 지금 뭐 이제 600 디아에서 이제 700 디아 가야 되는데 또 이거 횡보 디아라고 하면 또 우리 엔젤 장께서 화내시기 때문에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말 좋은 기업인 것 같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체크 포인트는 있네요. 네, 뭐 그런 것들 뭐 걱정거리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또 이런 것들 극복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걱정이 없는 몇 안 되는 반도체 기업인 것 같기도 하고 엔비디아? 다른 거에 비해서. 예. 네. 그리고 그 어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 요새 유가가 이란 핵 협상 관련돼서 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좀 조정받다가 어제는 이게 난항이다 그래서 3.9% 올랐거든요 유가가. 예. 그래서 이란 핵 협상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거 오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물론 이게 핵 협상이 어떻게 될 건지 뭐 저 같은 그저 귓빨간 증권쟁이가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어떤 내막이 있는지 예, 우리 예. 알고나 한번 지켜보자 이런 예. 얘기고요. 어제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란이 제재 해제에 필수적인 그런 그 이제 뭐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15년에 합의했던 내용 이거를 준수할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한마디에 이제 유가는 올랐던 건데 우리 저 시간을 조금 한 1, 2분 더 드릴 테니까 네. 나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는 알아. 네. 석유가 나온다는 얘기도 알고. 네. 미국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까지만 알아. 네. 그럼 그 뭐 핵 협상 뭐 이게 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부터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좀 사실 이곳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역사까지 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기왕 준비하신 거 제대로 네. 이해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부터 얘기하면 네. 나 삼국 시대 잘 모르면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지 말고 단군부터 좀 요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란 핵 협상은요. 뭐 네. 역사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란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그거를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북한이랑 비슷한 상황. 핵 만들지 말랬는데 만든다. 네, 이게 네. 2002년에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폭로를 하면서 알려졌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6년부터 제재가 들어갔고요. 그러다가 2013년에 그 온건파인 지금 현 대통령 하산 로하니가 대통령이 됩니다. 거기는 온건파 강경파가 있죠. 되게. 예, 예, 근데 예. 그러면서 2013년, 2014년부터 협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랑. 미국이랑. 뭐 미국 포함해서 안보리 상임 5개국. 예.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거기다가 독일이랑 EU까지 붙여서 네. 협상을 2014년부터 했고요. 그래서 2015년에 타결을 합니다. 오바마 정권 때 타결을 해요. 예.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는 엄청 반대를 했어요. 당연히 뭐 지금 일단 사우디는 순입하고 이라는 시합하니까 예. 아주 앙숙이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엄청난 방위 공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못하게. 왜냐면 아니 핵 없앤다는데 왜 싫어해요? 이스라엘은 생각 그러니까 일단은 사우디는 이란이 망가지는 걸 원하는 거고 예. 그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는 얘네가 아 그럴 리가 없다. 네, 안 된다. 그냥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 지금도 그런 입장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거를 돌파해서 오바마가 했는데 네. 그러면서 1월부터 제재가 해결이 돼요. 또 그러면서 재밌었던 게 그때 우리 막 그러면 그 이란이 8천만 명의 인구가 있거든요. 8천만. 네, 그래서 예. 뭐 2016년에 뭐 건설주들 막 이란으로 가자 막 이런 뭐 스웨즈 나오고 이랬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2017년 1월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죠. 네. 그러면서 2018년 8월에 파기합니다. 트럼프가 협상을 파기하는데 우리는 완전 일방적으로 그냥 어그러뜨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트럼프가 이 협상에도 문제점이 있어서요. 트럼프가 그걸 고치고자 한 점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모든 제재가 원래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2025년 일몰 조항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이거 삭제하자. 그리고 탄도미사일 규제도 하자. 그리고 네. 미국이 찾아낸 핵시설만 사찰 대상으로 협상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낸 게 전부가 아니면 어떡할래. 자발적으로 꺼내놔. 그래서 모든 군시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의심 가는 데는 다 쑤셔볼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란에 통보를 했는데 이란이 거부를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요. 국내법이 어떤 게 있냐면 이거 관련해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90일마다 이란의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걸 판단을 하고 네. 6개월마다 이 제재를 유예할지 갱신할지 유예를 갱신할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이거를 활용해서 파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트럼프가 이때 파기를 했는데 이거를 올 4월 6일부터 재개를 한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오바마가 했던 걸 계승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 트럼프가 하는 건 무조건 반대로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 예.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데 근데 이란은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이 일단 자기들이 파토낸 거니까 빈정상에서 회담장에 미국은 못 들어와요. 그래서 미국은 간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친구한테 얘기 듣고 내 얘기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최근에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양측의 기싸움 중에 나온 발언이고 그럼 미국은 그런 명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중국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결국은 패권전에 연결이 되는데 자 미국하고 척을 지고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 그걸 가만히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는 내 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2018년에 다시 제재가 복원된 이후에 아름아름 이란이랑 많은 걸 합니다. 중국은. 뭐 그쪽에 원유 생산기지나 가스전을 인수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원유 수입을 원래는 이제 그 페트로 차이나나 이런 데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결제망에서 튕겨나가니까 2차 예. 제재를 받으니까. 예. 그래서 뭐 해상에서 환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원산지를 위조해서 또 그 동조하는 몇 나라가 있겠죠. 원산지를 위조해서 수입한다든지 해서 이란 원유를 갖다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 3월에는요. 25년간 협력을 약속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까지 체결을 해요. 오. 완전히 이거는 내 편이다. 예. 다 맞다 이거죠. 예. 근데 미국은 지금 그 바이든 정권은 이런 거를 냅두면 안 되잖아요. 중국 편을 자꾸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야 들어와. 우리가 경제 살려줄게. 예. 이렇게 지금 가야만 하는 거고요. 근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6월 18일에요. 네.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오. 근데 하산 로하니는 온건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연임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못 나옵니다. 근데 강경파로 정권 교체가 될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온건파한테 8년을 맡겼는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지금 경제는 파탄 났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총선에서 강경파가 이미 70%의 압승을 차지합니다. 국회의원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협상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든 매듭은 그 전에 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란이 요 제재가 다시 가해지면서 어떤 식으로 우라늄 농축을 좀 했냐면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천연 우라늄에는요 우라늄 235랑 우라늄 238이 있는데 235를 끌어올리는 게 고농축이에요. 예. 천연 우라늄에는 우라늄 235가 0.72% 들어있는데 이걸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 5% 정도까지 농축을 시켜야 되고요. 핵무기를 하려면 90%까지 고농축을 시켜야 돼요. 이게 25kg가 되면 이게 핵탄두가 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그 핵 합의 이전에 아주 옛날 2015년 이전에는 20%까지 이란이 농축을 시켰는데 핵 합의하면서 상한선을 3.67%로 둬요. 그냥 원자력 발전할 수 있는 최저 수준. 그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예. 근데 파기가 됐죠? 그러면서 2019년 5월에 4.5%로 살짝 올립니다. 간을 보는 거죠, 이란이. 예. 어차피 예. 파기됐으니까. 근데 2020년 11월에 이란 핵 과학자가 폭격을 맞아 죽어요. 이스라엘 배우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예. 이때 20%로 올려요, 다시 이란이. 근데 올 4월에 나탄즈 핵이라는 곳에 핵시설이 이란에 있는데 이거를 이게 폭발 사고가 나요. 이것도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엄청 방해하죠. 예. 이 사건 이후로 60%로 올려버립니다. 이란이 지금 60%로 올려놨어요. 네네. 농축할 수 있는 거를. 예. 기술은 있다는 얘기죠. 예. 90%까지 가면 이제 핵보유국이 돼버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핵 협상이 복원될 것인가. 일단은 이란의 현 정권도 미국도 다급한 건 맞아요. 6월 18일 전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명분을 떠나서 중국 때문에 이게 중국 편으로 보내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란도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하는 순간 엄청나게 살아나는 거예요, 경제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항상 이런 게 맞물린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닌 게 국제 정치이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너무 극렬 반대를 하고 있고 사우디도 반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건설부터 뭐 수혜주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또 자동차 가전, 왜냐하면 8천만 명 인구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유가 쪽으로 보면요. 지금 오페익이잖아요, 이란도. 근데 이란은 감산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수출도 못하는 애한테 뭐. 그래서 이란은요, 지금 4월에 일간 한 240만 배럴씩 뽑아내고 있는데, 예. 이게 딱 합의하고서 가장 좋았을 때 500만 배럴까지 뽑았거든요. 이란이? 그때 그걸로 돌아가면 4위예요. 빅3 제외하고. 미국, 사우디, 러시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뽑을 수 있는 나라예요. 보면 실제로 원유 매장량 4위, 네. 천연가스 매장량 2위인데, 근데 이란산 원유가요, 중동에서 가장 질이 좋은 초경질유라고 합니다. 그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보다 훨씬 품질이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초경질유랑 걔네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란산 원유는 그 정유를 할 때 그 이제 휘발유나 네. 나프타 같은 거가 다 만들어지고 80% 90% 그런 게 나오고 찌꺼기가 안 나오는데 좋은 거네요. 그게 초경질유고 근데 다른 중동산 원유는 찌꺼기만 나와. 벙커시와랑 아스팔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프타랑 이런 비중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가격은 되게 싸게 팔아요, 이란이.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유 업체들이 그 SOIL 빼고 SOIL은 예. 그 아람코랑 연결돼 있으니까 이란산을 너무 좋아하고 수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막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나오면은 자, 이란은 그동안 보상 심리가 있어서 절대로 감산 안 하겠죠. 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이 또 반발하겠죠. 음흠. 그러면 약간 오펙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겠죠. 와야 될 수가 와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하나 있고. 그러면 유가는 하락 요인이네요. 하락 요인이죠, 당연히. 예, 예. 왜냐하면 500만 바럴까지 바로 올릴 거고 열심히 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무슨 선박 억류하고 이런 사건이 왜 있었냐면 이게 이란산 원유를 사고 싶은데 2010년에도 우리가 이란으로는 송금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제재 중이었으니까 예. 미국이 어떤 방법을 인정해줬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리은행하고 IBK은행에 네. 이란 중앙은행이 원화 계좌를 만들어서요. 예. 우리가 기름을 사오면 그만큼 원화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달러는 안 주고 대신 네, 원화를 줄게. 네, 원화를 넣어주고 그리고 또 수출을 하면 그만큼을 빼고 우리 테레비 살 때는 이 원화로 사? 네, 원화로 사. 해볼 만한 장사인데 그래서 서로? 이거를 2010년에 미국이 인정해줬어요. 이 결제 방식을. 아. 근데 이제 이게 70억 달러까지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상하는 게 훨씬 많겠죠. 그렇겠죠. 거의 예. 8조 원에 대한 돈이 여기 있는데 이게 그 트럼프 제재가 시작이 되면서 예. 간접 무역까지 다 막아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돈이 있는데 얘네는 못 빼가요, 이란이.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가 이 돈 좀 달라고. 근데 우리는 못 줘요.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뭘 쓸 수 있게 해주라는 거네요. 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물건도 걔네한테 못 팔아요. 지금 제재 상황에서는.
차라리 코인이 낫지 이 원화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 이런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재밌어요. 그래서 만약에 되면은 정유사들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란산 원유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흘러갈지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 각자는 원하고 있고 되면은 그 글로벌 경제에도 나쁘진 않아요. 이란이 세계 경제 제도권으로 나오는 거는 네. 고품질의 원유를 뿜어내고 또 큰 소비 시장이 나오고 정말 깨끗한 인프라를 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핵만 포기하면 되는데 핵만 포기하면 되는데 그들이 그럴 일은 없죠? 그럴 거면 진작 포기하고 했지? 그래서 지난번에 합의를 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속내는 그래도 또 이스라엘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쟤네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개발한다. 이스라엘의 그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근데 살려주면 개발할 것 같아. 그 저라도 개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이 난리를 다음에 또 겪으면 안 되니까 네. 빨리 개발하자. 그래서 지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쨌든 6월 안에 매듭이 되니까 그렇군요. 네, 이래저래 한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에 우리나라 원화가 많군요. 가면 헐값이겠네요. 이게 우리나라 은행에 있어요. 8조 원이 8조 같은 거 좀 갖고 가서 싸게 좀 사올까 좀.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그 봐요, 재밌잖아요. 고맙습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따로 장희성 선임 매니저의 이란 이야기 이렇게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편집해서 한번 올려놔 볼게요. 네, 피디님 해주세요. 안 하신대요. 해주세요, 피디님. 피디님 짱.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배우고 또 네. 내일 재밌는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증권의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